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신 내가 나쁜 놈인가요라는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5세 아들의 어머니이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이 글에서 어머니는 유치원에 가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작은 샐러리 스틱과 치즈, 스팸, 스리라차맛 도리토스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도시락을 싸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유치원 교사가 아들의 점심에 대해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성된 글을 따르면 통화에서 교사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도시락에 대해 역겹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김치가 포함된 도시락을 싸지 말 것을 요구했고 아들의 도시락이 다른 학생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어머니는 무례하고 짜증난 어조의 말투였다. 역겹고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아들의 도시락을 갑자기 바꿀 순 없다며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아들이 내 점심을 좋아하길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는 해당 교사와 이전까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그녀의 답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아이의 점심을 싸우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은 약 2만 3천 개가 넘는 추천을 받으며 5,6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네티즌들은 교사가 인종차별주의자다 아들의 점심은 지극히 정상이며 교사가 이를 모를 뿐이라며 비난했고 가장 인기를 끈 댓글 작성자는 어머니가 당장 이 문제를 원장 선생님께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당시 교사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교사는 김치가 싫었던 거지, 한국인이 싫은 것은 아니니,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또 김치향이 강해, 혹시나 아이가 따돌림을 받을까 걱정돼, 학교에 김치를 싸서 보내기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한 초등교 교사가 한 중국인 자녀의 도시락에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점심시간 동안 6살 여아가 혼자 밥을 먹게 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